일단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게요. 스피드는 더 올리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요. 전반적으로 스피드 더 올리고 좀더 가볍게, 약간 화려하고 막 간드러지고 화려하고 그런 곡인데 너무 좀 뭉툭하고 좀 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화려하고 듣기 좋은 멋진 연주는 모든 음을 다 세게 눌러서 생기는 게 아니라 좀 가벼울 땐 가볍고 간드러진 땐 간드러지고 화려할 땐 화려하고 쨍쨍할 땐 쨍쨍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모든 음을 다 세게 누르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뭐 세게 잘 치는 게 아니라 너무 좀 둔하다. 너무 무겁다. 이런 곡이 아닌데. 즉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예요. 다른 건 좋은데 전반적으로. 그이 여기 표시해 놓은 거 이것만 봐도요. 그것도 제가 강의 때 강조했었던 내용 같은데 꽝꽝꽝이 아니라 빰빰빰이자 말로스. 얘를 한글로 써도 해결 다 돼요. 꽝꽝꽝이 아니라 빰빰빰이에요. 끝에는 빰빰빰 빰. 그리고 뉘앙스가 있죠. 이런 거지. 모든 음악 제가 지금 아이 따라하면 저는 관절이 다 아파가지고 따라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모든 음을 이렇게 꽝꽝 누르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여기 화려하게인데 이제 화려하다는 얘기는요. 지금 여기 브릴리한테 화려하다는 건이 오른손 고음역이 쨍쨍하다는 얘기지 왼손이 씩씩하게 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소리는 이 고음역이 쨍쨍할수록 화려하게 들리지. 이 왼손이 지금 너무 제가 따라하면 너무 정직하게 쳐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 이거 낭만곡이잖아요. 낭만파 곡이고 이곡 작곡가도 그렇지만 완전 살롱 분위기거든요. 그냥 화려하고 나긋나긋하게 쳐야 될 곡을 원래 그런 곡인데 이걸 너무 이걸 마치 무슨 재즈 소곡집이나 동요 곡집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정직하게 쳐요. 왼손은 꽝꽝 막 꽝꽝 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른손 이 고음역이 쨍쨍해야 되고 이렇게 쨍쨍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지금 왼손이 너무 세요. 그냥 왼손 이 정도. 근데 이 정도예요. 그냥 반주만 맞춰주는 거지. 얘를 정확하게 무슨 꽝꽝 이렇게 정확하게 치는 느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고음역 쨍쨍하게 했으면 이제 내려오면서 여기는 점점 누그러져야 되는데 저음역 내려와서도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피아노가 힘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힘을 잘 통제해야지 힘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이렇게 연주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너무 누르니까 이게 뭐 파워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너무 투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그 누를 힘이 있으면 그 스피드를 올리는 게 점수는 훨씬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를 받고 싶으면 스피드를 올려야지. 이것도 제가 맨날 수백 번 반복하는 얘기인데 스피드를 올려야지 건반을 누르는 힘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점수 절대 안 나와요. 네. 심사위원도 안 좋아해요. 이 스피드로 밀고 나가는 게 연주를 완전 압도적으로 만들죠. 차라리 속도를 올려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정직하게 쳐요. 전체적으로 너무 동요곡집 치는 것 같이 그냥 꽝꽝 막 이렇게 꾹꾹 모든 음을 다 누르는데 절대 그런 곡이 아니에요. 낭만파 곡인데 그다음에 여기 뭐 뒤에 음을 더 길게 하는 거뭐 주관적 해석이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저는 그냥 똑같이 가볍게 했어요.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그건 그렇다 치고인데 중요한 건요 선율 딱 나올 때이 선율에서 이제 딱 자중을 압도해야 되는데 아 세게 치라는 게 아니라 간드러진 선율 매끈하게 나와야 되는데 시작부터 뭔가 미스터치며 뭐 어정쩡해요. 뭐 음이 빠졌나? 이렇게 어정쩡하면 안 돼요. 여기 확실히 잡아요. 그다음에 메인 선율.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얘가 어정쩡하고요. 들어가는 게뭐 음빠지 뭐 소리가 매끈하지 못한 거 왼손이 전체적으로 시끄러운 거. 왼손은 진짜 가볍게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정도예요.
속도 올리고 이런 모든 가볍게 해야 되는 거죠. 훨씬 가볍게.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연결돼 있지만 얘는 연결을 안 해요. 사실상 왜냐하면 톤 때문에 연결하면 이거보다 이렇게 얘를 지그시 해주고 연결 안 하는 게 톤 살리는 건더 좋고요. 특히 요런 데. 근데 소리가 좀더 굵은 톤좀더 그렇게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 여기 연결 안돼 있죠. 원래 악보에도 이런 데가 지금 계속 아쉬워요. 왼손은 너무 세고 오른손은 되게 밋밋해요. 반대인데 지금 왼손은 훨씬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야 돼요. 그다음 오른손은 훨씬 명료하게 간드러지게 노래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정직해요. 그냥 박자 맞춰야지. 죄송한데 그렇게 들려요. 왼손 박자 맞춰서 쿵짝짝 해야지 이렇게 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냥 왼손 가볍게 요 정도. 오른손 그 요거를 조금 더 세게가 아니라 음미하는 뉘앙스가 조금 더 호소력 넣어서 좀 이렇게 노래가 되면서 흘러가야 되는데 너무 왼손으로 쿵짝짝을 하니까 이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지금 선율이 흘러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 페달 안 할 것, 안 하는 걸 추천해요. 그다음에 여기도 그래요. 지금 스피드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스피드를 올리고 더 가볍게 쳐야 돼요.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아이가 치는 거예요. 스피드 올리고 더 가볍게. 그것만 딱 찍히면요. 최소한 점수 8점에서 10점 올라가요. 너무너무 무거워. 이것도 치고요. 지금 너무 정직하게 쳐요. 쿵짝짝.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극도로 작고 가볍게. 위에 음만 튀게.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느낌이죠. 너무 정숙했나. 그다음에 끄듬 툭거리지 않게. 그다음 다 그래요. 지금 그런 문제. 여긴 연결 안 하고요. 왼손 이런 데 미스터치 나면 안 돼요. 결정적인 음. 차라리 아래 음을 빼고 이렇게 빼고 위에 세 개를 안 틀리는 게 낫지. 절대 이렇게 위에 소프라노 음 중요한 거 미스 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약간 아첼란도긴 한데 이게 시작부터 요이 땅 빠르게 절대 갑자기 들어가면 안 되고요. 약간 여유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지금 여기서부터 약간 C에 그 몰아가고 여기서 좀더 몰아간 다음에 제 템포 돌아오는. 근데 지금 갑자기 빨라지니까 이것도 어색하고요. 여기 다 같아요. 지금 너무 시급해요. 너무 정직해요. 쿵짝짝. 얘는 재즈 소곡집 아니거든요. 낭만파 살롱 곡이에요. 간드러짐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왼손이 너무 너무 재즈 소곡집 같아요. 그냥 쿵짝짝이 아니라 이런 곡을 그냥 쿵짝짝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너무 곡이 안 어울려요. 죄송한데 이런 곡을 치기 전에 이런 낭만파의 이런 좀 이런 나긋나긋 간드러지는 이런 스타일 곡을 전혀 안 해본 것 같고 이런 느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미국 효과곡 그냥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쉽고 잘했을 것 같은데 이 완전 낭만파 곡을 이런 곡에 대한 이 느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요. 너무 세고 너무 씩씩해요. 시작부터 이렇게 세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정점이에요. 정확히는 여기가 정점이면 여기는 그냥 정점 보조되고 여기까지예요. 진짜 여기 가슴이 웅장해지는 여기까지 가는 길은 점점 고조돼야 되는데 시작부터 여기 나오는 포르테를 여기서부터 하니까
흐름이 정체되는 느낌에 효과가 안 살고, 그리고 여기 절대 페달 끊기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뭐 손이 안 닿아서 위에만 치는 건 좋은데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손이 안 닿아서 위에만 치는 게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 지금은 뭐 전 세계 연주 여행 다니는 엄청난 아이,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임누우였는데 그 아이가 맥도엘 마녀의 춤춘 그 연주하는데 되게 많이 뺏어쳤어요 어릴 때. 그래도 뭐 세계를 제패하는데 이거 손이 안 닿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페달이 너무 끊겨요. 막 툭툭 거려요. 툭툭. 이 베이스 음이 다 툭툭 거려요. 막 다는 아니고 어디는 밟고 어디는 끊기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페달 끊김이 제일 심각하고 거기에 왼손 너무 시끄러워요. 밸런스가 안 돼요. 그 오른손을 이 소프라노 음만 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되면요 톤이 얇아지죠. 두 개 칠 거 하나만 치니까 두 음 칠 거를 하나만 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고음역 소리가 너무 안 나서 그럼 제가 한번 이 음을 쳐볼게요. 아래 음을 쳐볼게요. 이게 어떻게 들리나? 어색한데 소리는 좋지만 어색해요. 위에 치는 게 맞네요. 네. 그래서 이 소프라노 음만 살려야 되기 때문에 터치의 부담감은 아무래도 옥타브 닿는 것보다 더 부담이 들긴 해요. 그냥 두음 쳐야 되고 한음 치니까 이 음량을 더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왼손은 원래도 작지만 이 단음으로 치니까 얘는 어떻겠어요? 좀 많이 극단적으로 작게 쳐도 부족해요. 극단적으로. 극단적 곱하기 제곱이에요. 초극단적으로 조용히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어떠냐면 왼손 너무 시끄럽고 오른손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단음으로 해볼게요. 게다가 지금 페달까지 이런 느낌. 이게 아니거든요. 단음으로 쳐도 지금은 단음으로 쳐도 얼마든지 예쁘게 들려요. 그건 톤이 풍성하고 왼손을 극단적으로 조용히 그냥 얹어만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런 거 안 해봤던 아이한테 이런 거 시키라고 그러면 얹어만 놓는 거예요. 0.0g도 무게를 주면 안 돼요. 그냥 얹어만 놓는 극단적인 피아니시 시시 뭘 내야 되는데 그래도 소리는 빠지면 안 되고 페달 지금 계속 끊기고 세기화법은 이거예요. 여기는 아주 느리게 아주 느리게 물론 애한테 그거 시키면 안 되고 같이 해야 돼요. 아주 느리게 근데 생각할 게 많아요. 페달 끊기면 안 되고 왼손 극단적으로 작게 오른손 풍성하게 그리고 연결 안 해야 돼요. 연결하려는 생각까지만 안 되고 여기 악보 실수예요. 레샵이에요. 연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 좀 더 톤을 살리는 그렇게 해서 느린 연습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페달 절대 안 끊이죠. 페달 너무 끊기는 건요. 느린 속도로 페달을 시켜야 돼요. 이거보다 더 느리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답이 안 나오면. 지금 같이 들려야 돼요. 지금 이 정도 좀 주의시켜 주세요.